무한 폐렴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구에서 한꺼번에 여러 명이 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단오절까지가 고비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어떤 뭐 영을 받았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한의 귀원사라는 절에서 그 신비 참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100년 전에 황응이라는 신의 혁명 주도자가 그 스님한테 받은 그 쪽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자년간 서독거 경자년에 올해가 경자년이지 않습니까? 그 지가 홀로 거한다. 근데 단양과후 단양은 단오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도소 강성온역 온역이 이제 바이러스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고 자연과 자연이 지나간다. 화하 재성 악습재. 그래서 중국에서 악습재 그러면 이게 시진핑 시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오절 이후로 시진핑의 정치 운명도 위태로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인 말을 먼저 했는데 그 위에 조제임 중 새가 수풀 속에 있을 적에는 자유롭게 날라 자유비 자유롭게 날랐는데 조제농 중 새가 새장에 갇혀 있어가지고 유비재 슬프게 우는구나 은기자연 유기성 그 자연에 있을 적에는 그 성품대로 자유롭게 살지만 생이의수 갇혀 있어가지고 최고로 슬프구나 현재의 그 중국 공산 정권 하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네 구절이 경자년간 경자년에 지띠이기 때문에 지가 흘러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차단돼가지고 집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집에 이렇게 폐쇄된 그런 공간에 있는 것을 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양과후라는 게 이제 단오절 이후에 음도서 물러간다.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강성은 이제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온역, 말하자면 연병이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죠. 자연이 지나간다. 그거는 우리는 단오절까지 조심조심히 위생과 이런 걸 조심해서 잘 넘기면은 단오 지난 뒤부터는 그 기세가 꺾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